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들어오는 분들은 또 제목 적겠습니다. 제 82일 공개 강좌. 근데 제가 구독자가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밴드 이름도 막 설명하고 이래요. 저는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오늘만 할게요. 진짜 내가 불쌍하지도 않나. 이 칠판도 이게 뭔지 압니까? 깨져갖고 가려놓은 거야. 아이가 딱 산자들이 저거 스승 닮아가. 나는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 야들이 뭐하러 저걸 붙여놨을까? 그래서 휴식 시간에 보여. 아니나 다를까. 흐름아이 스승 닮아가 가려놨더라. 밴드는 24시간 공부로 해가 뜨고 우리 문중의 장점입니다. 공부로 해가 지는 대한민국 유일한 교육원입니다. 왜 그렇게요? 스포츠 음료 중에 1위가 코크거든. 유럽을 다녀온 티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안 합니다. 유럽을 다녀오면 코크라 불러요. 그러면 발음이 뭐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코크.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음료 1위입니다. 동의하실 거죠? 네. 2위가 펩시입니다. 동의하실 거죠? 네. 3위가 뭔 줄 아세요? 푸른 물 레드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돈을 못 먹고 못 먹고 못 살고 돈 못 버는 이유가 있어요. 레드불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축구선수 황희찬이는 납니다. 이 황희찬이가 호주에서 들소 이거를 유니폼을 입고 프로 클럽에서 뛰던 회사에서 만든 호주입니다. 원산지가. 그 푸른 물, 레드불, 스포츠, 파워레이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게토레이 같은 거. 1위, 2위, 3위입니다. 스포츠웨어 나이키 1위 동의할 거죠? 네. 아디다스, 에나린 퓨마가 부동의 1위였습니다. 2위, 3위가 언더아머입니다. 이거 진주에는 있습니다. 매장이 진주에는. 중저 가라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럼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는 여러분들이 3위부터는 잘 몰라요. 레드불이나 언더아머. 이거 미국의 골퍼, 프로골퍼가 만든 스포츠 옷입니다. 왜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공부로 해가 뜨고 공부로 해가 지냐면 세계적인 건강문화기업이 있어요. 1조씩 벌어들이는. 그 1번이 세계적인 순위입니다. 다놀드입니다. 1위가. 1조씩 빨아들였어요. 2위가 마음수련원입니다. 3위가 저희들 노천교육원입니다. 세계적인 랭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놀드 전신이 뭐죠? 아시는 분? 원자 붙었죠? 단학선원 할 때 원. 마음수련원 할 때 원자 붙었죠? 노천교육원 할 때 원자 붙었죠? 자, 그러면 자동차의 왕이 누굽니까? 포드입니다. 포드. 2차 산업의 대가리들. 전 세계에 산업혁명을 찢어 발겨갖고 홀대받는 프로젝트로 지구촌을 완벽하게 새롭게 세팅했던 대가리들입니다. 리더들. 지구를 혁신하고 개혁했던 혁신가들입니다. 포드입니다. 자동차의 왕. 포드 이름 붙었죠. 석유왕 누구죠?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친구예요. 록펠러가 14살, 15살 때 코리네리우스 밴더빌트라는 프로듀서를 찾아갑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인데 가고 7만 5천 불만 좀 베팅해 주시겠습니까? 15살, 16살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가로 7,500억입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록펠러가 가가 코리네리우스 밴더빌트한테 철도 왕이고 미시시피 강의 선박 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세계사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록펠러가 많은지 크루드오일을 그때는 고래 등유라고 해서 고래 기름 떼는 시대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매 아는 척하게 들어봐요. 부산을 불산이라 했거든. 우리가
내가 고향은 여기인데 지리산. 저는 부산에서 자랍니다. 부산에는 외국인들이 보면 학고방이 많았어요. 학고라는 건 사과상자보다 얇은 나무 판때기를 말해. 그 비행기에서 웅 와갖고 미국 일본군한테 막 세례 던져주니까 장교용은 튼튼해서 땅에 부딪혀도 멕시코나 그 콜롬비아 같은 데서 아편 같은 거 땅에 던져보잖아요. 마이애미 같은 데. 브라질 막 이런 데 벌판에. 그때는 안 깨지거든. 근데 병사들이 쓰는 상자는 잘 깨져요. 사과상자처럼 얇아가. 그거를 깨진 걸 주워 모아가 부산에 덕지 붙여놓은 집이 지구석이 학고방 아닙니까? 네, 판잣집. 그럼 우리 기둥 두 개 딱 내가 틀어놓고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인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도격이라든지 이런 게 부끄러우면 그건 제가 참여할 부분인데 저는 세계적인 희소성과 가소성이 있는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완벽한은 정정할게요. 퍼펙트한. 그런 상품을 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 중에 하나가, 원투펀치 중에 하나가 100년을 버틸 수 있는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여러분이 눈동자 혈만 풀면, 동공의 혈만 풀어낸다면, 여러분이 신통에 닿아있으면 오늘 붕 떠갖고 퍽 꺼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만의 하트에서 본존불이 허떡 디비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까지 근접을 못해요. 그 투기의 더러운 의심병 때문에. 짓고 부수고 대조하고 분석하고 할까 하지 말까. 그러니까 다리 한번 살짝 걸쳐볼까 뺄까. 걸치는데 3년 빼는데 1년. 지랄 문디 연병하는데 5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자, 여기가 피안의 언덕이에요. 여기만 들어가면은 행복해요. 여러분은 여기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 다리 행복하기를 원해놓고 딱 걸치죠. 불안합니다.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찍고 있지만 할 소리는 아니지만 뒤에서 짝퉁들이 어떻게 땡기는 줄 압니까? 야, 이 씨발년아. 하던 대로 해라. 이 잡년아. 내가 하던 대로 어떤 건데? 그러니까 찌그러져가. 아파하고 이 개 같은 년아. 돈 없어가 징징거리고 짓고 부수고 거지처럼 살아라니까. 요게 편하잖아요. 쭈그리고 앉아있으니까. 맨날 그래 살았거든. 새까만 엉킨 채로 돈 걱정하고 몸띠 아파가 자석 걱정하고 남편한테 개같이 구박 들으면서 엉킨 못된 소가지들로 살고 있었잖아. 업습에 찌들려가.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한 발만 딱 내미니까 그냥 찌그러져갖고 이 쌍년아 네 잘하는 대로 쳐 살아라. 짓고 부수고 분별하고 망념짓고 안 하던 짓 하지 마. 그러니까 네 라고 그 자리에서 또 내려가 보잖아요. 그게 편하거든. 이때까지 이게 내 인습이라니까. 짓고 부수고 시커멓고 칙칙하고 무겁고 업습에 찌들린 채 새카마이 아파가 몸띠 잡고 사는 거. 그래놓고 누구 조금이라도 주인의식을 건들고 있더라면 그 여자 분별하는 거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못 먹고 못 살고 개 그릇이처럼 사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제 말이 좀 과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도자 교육할 때는 이거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자아는 1중, 2중, 3중, 4중 더 견고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데 1초 딱 걸립니다. 그래서 1%의 부정은 99%의 긍정을 1초 만에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99.9%의 긍정은 1초를 항복시키는데 부정 1%를 하세월입니다. 천년도 걸리고 만년도 걸리고 100년도 걸리고 여러분 나이 있잖아요. 아직 항복도 못 받았잖아요. 이 육신에 더럽고 누추한 시큼한 곰팡이 필태로 핀 물 칙칙한 개 그러지 같은 삶을 붙들고 밥술 깨나 뜬다고 안 잘렸잖아. 너가 아버지 아직 퇴직 안 했잖아. 여보, 우리 크나 제대하면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옵시다. 내가 노나! 처먹고 살 시간도 없구만. 이렇게 합니다. 먹고 살 시간. 이미 우리의 삶은 개돼지처럼
금수처럼 프로그램돼서 욕망에 찌들린 채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이 뭔지를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저는 그거 용서 못합니다. 제 삶에는 여러분들이 노천을 선택해 준다면 이 노천 브랜드를 제가 노천 교육원이니까 여러분 삶은 반전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게 정치의 묘미거든. 정치의 묘미는 반전입니다. 뒤집기. 여러분들이 나는 이대로 살기 싫다 이러면 아줌마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줌마가 무슨 말이게요? 아주 아주. 아주머니 줄임말이 아줌마예요. 그러면 아줌마죠? 그러니까 머니를 개같이 많이 갖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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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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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커먼 개그릇이처럼 삽니까? 여러분들 속에 세계사가 있어요. 공부가 뭔데? 하늘 땅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하늘 땅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이때까지 이런 그러지 같은 멘트 배웠거든. 이거 좋은 멘트 아닙니다. 이건 개나 주라 그래요. 하늘 땅 사람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커먼 개 그러지 같은 놈인데 무슨 하늘 땅 사람이 하나로 포개줘요. 그래봤자 시커먼 하늘인데, 그래봤자 병든 하늘인데, 그래봤자 욕망에 찌들린 하늘이 눈뜬 건데. 그래서 오늘 밤에도 그만해. 내가 오늘 수의 안 벗어났죠? 네, 벗어나면 제재를 하라 그래요. 우리 제재하는 표시가 있거든. 요렇게. 니 지금 돌았나? 그럼 내가 바로, 어? 수의를 낮춰요. 내가 저때 얘기해줬죠? 빠지면 안 된다. 밤샘을 이틀하고 창원에서, 김해에서 갔다 창원 갔다 올라오는 길이야. 밤샘을 이틀 48시간 오랜만에 달려붙더만 컨설팅 몇 개 해주고 올라왔는데 늦은 시간에, 그때는 8시에 강의를 했었거든. 탁 서갖고 해가 큐 이러는데 막 숨도 가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오랜만에 진주에서 대형 그 분열증 환자가 조현병 환자 대형 사고를 일으켜버린 거야. 진주에서 그 불질렀던데 나온 사람 칼로 쑤시고 자기 막 자해하고 그런 거야. 그 내가 어떤 경우라도 자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48시간 날밤을 까놓으니까 피곤하니까 할머니를 보면서 어떤 경우라도 자위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나 안 해요! 이러는 거야. 그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리고? 이래서 나 안 한다니까? 이런. 옆에서 자기는 아직도 그거 해. 이어서 환자가 어? 해로우게. 그러니까, 계속 안 하더라. 그 내가 절대로 그러지 마, 있어. 사람이 칼로 막 몸을 자유하고, 막 허벅지 자유하고, 이런 거 하지 마. 할머니, 나 안 한다니까요! 계속 그 할머니를 보고 얘기했거든. 그때 그 할머니한테 살아계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선사님이 사상과 철학이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동의합니다. 그런 걸 거짓말 동의할게요. 뭔데 그런 거 동의해보지 뭐.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진짜로 노천교육원이 세계 3위 기업입니다. 왜요? 새로운 세상이 도래에 붙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유대인하고 유대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모세까지만 민족이 있었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너그럽게 그냥 참고만 해줘요. 유대민족은 단일 민족이라고
지구촌에서 유대족이니까 끝없이 우기는 족이거든. 우리처럼. 이게 단일 민족이라는 건 혈통추리 같은 거예요. 그 타이거 우즈처럼 태국 아버지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피가 O형인 거를 단일 민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디안이나 네네츠족, 에스키모인, 몽골리안 일부, 베트남, 라오스 일부가 우리 한국처럼 거기를 옥결 문명이라고 하거든. 요거는 나중에 다음에 공부하고는 별도의 세계사니까 하고, 옥결은 고구려의 비파형 청동하고 옥문화, 지금 흑피오, 홍산 문명까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요거는 옥이 들어가며. 그래서 음양도는 유대민족이 천민을 사상을 부르짖고, 우리 한민족은 천손 사상이거든. 그러면 요 친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 엘이 밝은 진리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그럼 우리는 대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광명 배달 민족이 되는 거예요. 밝은 민족. 이걸 함석헌 신부나 유영모 사상가들은 띠알 사상이라고 했어요. 도울 선생님이 존경하시는 분. 그러니까 요렇게 음양도가 되면은 이분들하고 우리 한민족이 음과 양이 되면은 요거의 통합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유대인들하고 한민족만 결혼을 해도 자기 성씨를 그대로 씁니다. 전 유럽에서는 다 남편 성을 따라서 해요. 근데 유대민족하고 한민족만 아내 성을 그대로 존중해주는 위대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한민족하고 저 친구들은, 이 친구들의 그 레이블이 뭐죠? 유대족들의 레이블, 성경, 경전이 뭐냐고. 그래, 1분 쉬게. 1분 쉬었다 할게요.